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최대봉의 낭만의 최대봉입니다. 이 암울한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면 이제 여름방학과 휴가가 시작되고 바다를 찾게 되는 계절입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오늘 할 이야기는 바다로 간 남자들입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바다는 희망과 그리움으로 출렁대고 욕망과 절규로 일렁이며 한숨과 탄식으로 뒤척였습니다. 그 가슴에 순간과 영원의 모든 것을 품은 바다는 그렇게 끝없이 출렁이며 해변으로와 부서지면서 남자들을 유혹해 왔고 미지의 심연에 대한 덧없는 동경으로 남자들을 바다로 떠났습니다. 모험과 도전에 대한 열망으로 때로는 참을 수 없는 삶의 외로움과 좌절에 등이 때밀려 남자들은 바다로 떠나 거친 파도 위를 떠돌다가 돌아오거나 혹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 영국의 개관시인 존 메이스필드의 바다의 열병 시 피버의 일부를 다시 한번 읊어봅니다. 나 다시 바다로 가리. 그 외로운 바다와 하늘로. 커다란 배 한 척과 쫓아갈 별 하나 있으면 그뿐. 바람의 노래, 펄럭이는 흰 돛. 물에 어린 잿빛 안개와 봉트는 새벽이면 그뿐. 나 다시 바다로 돌아가. 각각 기원전 750년과 700년경에 호메로스가 쓴 것으로 전해지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는 고대 그리스 최고의 문학 작품들입니다.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을, 오디세이는 전쟁을 마친 오디세우스가 바다를 건너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트로이 전쟁에 참가했던 오디세우스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오는 길에 10년 동안이나 바다 위에서 헤맵니다. 아름다운 요정 칼립소는 영원한 젊음을 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그를 잡아두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바다 건너 고향에 두고 온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을 그리워해 칼립소는 그를 더 이상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바다로 떠나 모험의 항해를 멈추지 않습니다. SF 영화의 모범으로 불리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 오디세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27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영웅의 이름은 모험을 찾아 떠도는 삶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기 전에 친구인 멘토에게 아들의 교육을 맡깁니다. 오늘날 정신적인 스승을 의미하는 멘토라는 말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사이렌은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뱃사람들을 유혹해 헤어나오지 못할 소용돌이 속으로 빠뜨려버리는 요정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밀랍으로 뱃사람들의 귀를 틀어막아 위기를 모면하지만 그녀의 이름 사이렌은 오늘날 경보와 경적을 뜻하는 사이렌이라는 말에 남았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는 20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그를 기다리며 수많은 구혼자들에게 둘러싸였지만 시어머니의 수위를 다 짜면 그들의 청을 들어주겠다는 핑계로 그들을 물리칩니다. 낮에는 물레를 돌리며 옷을 짜다가 밤이 되면 구혼자들 몰래 실을 풀어버립니다. 오늘날 영어의 독신녀를 뜻하는 스핀스터는 옷감 짜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영문학의 3대 비극 하면 보통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그리고 이 작품을 꼽습니다.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허먼 멜빌의 모비 딕입니다. 19세기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 할 이 소설의 제목 모비 딕은 고래의 이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흰 고래, 즉 백경으로 번역되기도 했죠. 그 소설은 아주 짧은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Call me Ismael. 내 이름은 이스마엘이다. 사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되는 신약 성서 마태복음의 첫머리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 어디에도 이스마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은 본처인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삭이 태어나자 이스마엘은 어미와 함께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름은 쫓겨난 자, 떠도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옆길로 빠졌네요. 모비딕을 찾아 망망대해를 떠도는 그 길고 위험한 항해의 마지막 생존자 이스마엘의 독백입니다. 내 영혼이 가을빛으로 물들 때면 나는 언제나 바다로 가고 싶었다. 흰 고래 모비딕에게 한쪽 다리를 잃어버려 복수심에 불타는 에이헙 선장은 밀양고래 뼈로 만든 의족을 하고 선원들을 모아 바다로 떠납니다. 대서양에서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으로, 거기서 또 태평양으로 모비딕을 찾아 헤맵니다. 두렵고 긴 항해의 불안을 느낀 뱃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쯤 드디어 그 거대한 고래 모비딕과 조우하게 됩니다. 에이헙은 사흘간의 처절한 사투 끝에 모비딕의 등에 작사를 꽂게 되지만 요동치는 고래의 힘에 이끌려 그와 함께 바다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모비딕은 악의 화신이자 공포의 상징이고 에이헙은 그 무한의 힘에 도전해야 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소설은 식인상어가 등장하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조스나 우주 괴물과의 싸움을 그린 에얼리언 같은 영화들에서 인간과 괴수와의 대결이라는 전형을 낳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만류 위를 조각배를 타고 떠돌며 홀로 고기 잡으려 하는 노인은 오랫동안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수긍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거대한 청새치 한 마리와 운명처럼 마주치게 된 것은 고기를 잡지 못한 지 8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노인은 낚시에 걸린 그 물고기와 에이헙 선장이 그랬던 것처럼 사흘 밤낮을 씨름하지만 물고기는 그에게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사라진 자신의 꿈 같은 것이거나 혹은 젊은 날의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기가 너무 커 배에 싣지는 못하고 고물에 매달고 돌아오는 동안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상어떼와 노인은 또다시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상어떼에게 살이 다 뜯겨버린 거대한 청새치의 뼈를 패배의 깃발처럼 매달고 돌아온 노인은 기진맥진에 빠져든 잠 속에서 아프리카 해변을 어슬렁거리는 사자들을 꿈꿉니다. 영화 내부자에서 미 이병헌이 말하죠.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자. 사실은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를 마셔야 되겠죠. 영화 캐리비언의 해적에서 해적들이 병째 벌컥벌컥 마시는 술이 바로 사탕수수를 발효시킨 럼이죠. 이 럼주에다가 라임즙과 민트향을 곁들인 것이 모히또입니다. 그는 걸프 해류를 따라 조각배를 타고 홀로 고기를 잡는 노인이었고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지가 84일째였다. 노인과 바다의 첫 문장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헤밍웨이는
내 삶은 라보데기타 델메디오우 모히또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놀지는 쿠바 아바나 해안의 작은 선술집 델메디오에 앉아 모히또를 마시며 다 잃어버리고도 또다시 바다로 떠나는 뱃사람들을 보면서 그 소설의 첫 문장을 썼을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지치고 길을 잃은 사람들도 바다로 갑니다. 48화 장밋빛 인생에서 이야기했던 에밀 아자로는 로맹가리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 프랑스 작가 로맹가리의 소설 새들 페루에 가서 죽다에서 남자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북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해변으로 날아와서 죽는 새들에게도 한 가지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해변에서 작은 카페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새벽 새처럼 그에게 날아든 아름다운 젊은 여인과의 찰나의 행복을 꿈꾸어 보지만 그게 혼자만의 착각임을 깨닫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자신을 찾으러 온 남자와 떠나면서 여자는 모래 언덕 꼭대기에서 걸음을 멈추고 잠시 뒤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곳에 없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로 그 소설은 끝납니다. 새들이 날아와 떨어져 죽는 그 세상 끝의 바닷가에 부서져 버린 꿈을 두고 그는 또 어디로 떠났을까요? 마도로스라는 말은 뱃사람을 뜻하는 네덜란드 마트루스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며 망망대해를 떠돌다가 이 항구 저 항구 선창가에서 럼주에 취해 사랑도 하고 이별도 하며 자유를 구가하는 마도로스의 삶은 모험이고 낭만일 수도 있겠지만 항구에 남은 여인들에게는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절절한 외로움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바다만 바라보다 눈물 지으며 힘없이 돌아보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심수봉의 불후의 명곡도 있지 않습니까? 파도는 해양국가였던 포르투갈의 여인들이 바다로 떠난 남자들을 희망 없이 기다려야 하는 한을 담아 부른 노래였습니다. 슬픔으로 슬픔을 극복하는 노래였죠. 리스본 부두의 카페에서 파도의 여신 아말리아 호드리게스는 검은 드레스에 검은 쇼를 걸치고 검은 돗배 바르코 네그로를 불렀습니다. 해변에 쓰러져 나는 보았네 당신이 탄 검은 돗배를. 그러나 바닷가의 노파들은 말하지 당신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최두봉의 낭만에 대하여 였습니다.